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모였다가 터지고 모였다가 터지고 그러죠. 잘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또 로마에 망하기도 하고 세계를 흩어졌다가 또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아니라 신약으로 오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도 디아스포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 여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들 쪽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적을 가지시고 흩어놓으신 뿌려놓으신 씨앗들이다. 이것이 교회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우리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바벨론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게 쓴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디아스포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신앙인의 모습은 가지고 살아가는데 교회를 떠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거예요.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그들의 꿈은 뭘까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빨리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 포로 공동체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5절, 6절 보시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마 이 편지를 읽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경악했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자기들의 생각 꿈은 이곳을 빨리 떠나서 이 바벨론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빨리 자유인이 되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곳에 살아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삶을 하나님의 형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여기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요 그들이 너희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이 내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멀리 떠나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손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래서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기도하래요. 그곳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포로였어요.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어찌다 보니까 여기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비록 지금 내가 원치 않는 포로라고 하는 생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 보내셨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만 한 번 더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 분명한 계획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뜻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포로지가 아니라 선교지였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어디에 있든, 어떤 가정, 어떤 직장, 어떤 삶, 어떤 교회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루고 싶은 뜻이 있고 보고 싶은 계획이 있다 이거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보내신 갑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우리의 신앙인 됨을 잃어버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어디든 나를 보내신 분이 그분이시기에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소망이 없는 이 삶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꼭 있으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 이게 회의감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냈다는 그 사실, 그걸 어떻게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라고 얘기하는 거를 한번 딱 무슨 응답을 받고 소명을 받은 다음에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매 순간 확인하지 않으면, 저도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세 번 때려칠라 그랬거든요. 나는 목회에 자격이 없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을 잃어버릴 때거든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것만에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보다 나와 하나님 관계를 항상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무지방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는 환경도 나오지만 위치도 나오지만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지 하나님 관계를 항상 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확인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 전보다 훨씬 더 든든해지겠죠. 그래서 더 이제는 깊어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쭉 성장하는 것 같아요.